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비가 그치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교해 낮에 덥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9도가량 껑충 뛰겠는데요. 주말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큰 일교차가 발생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8도, 함안도 18도, 창녕은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7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6도, 진주는 28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